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은요 아주 강력하게 힘을 받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다 1% 이상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전체 지수를 이끌고 있는 듯한 분위기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좋은 흐름에 힘을 더하고 있는 건 또 반도체 업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훈풍이 불어왔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오늘 시장 안에서 5%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 반도체 시장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4에서 5%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시장이 아주 강력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밤에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가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 아주 강력한 힘을 현재 부추기고 있는데요. 함께 관련된 이슈부터 살펴보고 가시죠. 네, 간밤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요, 실적 발표 전에 이 하나의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이 쉽지는 않다라면서 사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연막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려를 했습니다. 이번에 테슬라의 실적이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실적이 좋지 않을 것 같았지만은 이 정도로 안 좋은 것은 정말 안 좋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이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그리고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대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단위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내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테슬라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가 모델 출시 계획은 여전하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하이브리드카의 출시 전략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해서 아주 큰 포부를 밝혔는데 에어비앤비처럼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테슬라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14%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주, 현대 오토에버 같은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무려 상한가에 도달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가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나는 가끔씩 일요일 오후에도 출근을 한다. 이 테슬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라고 의지를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반도체 기업들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 날은 흐리지만 반도체 덕분에 시장의 힘이 강력합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반도체 분야의 낙폭이 좀 다소 큰 모습이었는데요. 얘는 뭐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 19일에 하룻밤에만 해도 10%대 낙폭을 보인 상황이어서 그 해당 낙폭 이후에 이 반도체 업황이 조금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2일 전부터 다시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까지 반도체의 힘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흐름이 훈풍으로 우리 시장에도 불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금 엔비디아의 상승세에 힘을 좀 더했습니다. 지금 미중 간 이 무역 제재, 특히나 반도체 분야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중국이 제3자의 공급업자에 의해서 엔비디아의 AI 칩을 공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AI 칩 공수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엔비디아 AI 칩에 대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좀 공고히 확인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덕분에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까지 가세한 상황 속에서 AI 강세에 따른 업황이 조금 더 호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AI 시장이 확대가 되게 되면 또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HBM의 업황입니다. HBM의 업황, 고조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GPU가 증가하게 되면 단연 HBM 용량, 사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과 달리 지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바로 공급의 부족입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연 이어질 부분은 바로 이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이제 이렇게 HBM 경쟁이 이어지게 되면 이제는 원가, 가격 단위 아닌 성능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고성능이 좀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BM 시장의 경쟁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우선 지금 점유율 1위를 차지
차지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올해도 이 하반기에도 선두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수요일 재고와 상위 제품 중심으로 잘 이용하게 된다면 이 수익성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와 경쟁을 하면서 점유율을 계속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또 좋은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반도체 시장인 반도체 기업인 AMD와 함께 4조 원대의 HBM3E 공급 계약을 마쳤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정확한 이 공급 일정은 정해지지 않지만 하반기쯤에 양산을 시작해서 공급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이 HBM 시장 안에 에서 점유율을 더 늘리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안에서 입지를 조금 더 곤고히 다지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HBM 시장 그리고 HBM 시장 엔비디아가 좀 강력하게 올라오게 됨에 따라서 좀 함께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 또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오늘 시장 안에서도 10%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무려 시총 4단계를 뛰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 반도체는 반도체 생산 장비 일괄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면서 지금 마이크론 시장이 진입하게 되면 점유율을 더 높이게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보여집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 반도체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HBM이 또 반도체 업황을 얼마나 또 곤고히 다져주게 될지 끝까지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요. 간밤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여기에 이 테슬라가 AI 쪽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AI 반도체 기업들이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